이 차량은 2004년 뉴 스타렉스입니다. 차가 좀 시큼시큼해요. 뭐 천장도 시큼시큼하고. 차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범퍼는 뭐 이 정도면 깔끔하고요. 앞에 하루살이들이 좀 많이 죽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괜찮습니다. 범퍼 이런데 좀 스크래치가 있긴 하지만 괜찮고요. 일단 요 황금파리, 요즘에 잘 보기 힘든 파리죠. 황금파리가 차량을 접수했고요. 보네트가 뭐 스티커 같은 거를 붙였다 제거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염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뭔가 끈끈하고 그러진 않는데 뭔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정확히 뭐가 묻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네트 상태가 별로 좋진 않아요. 별로 좋진 않고요. 헨다 상태도 그닥 뭐 좋진 않네요. 뭐 이 뽀글뽀글을 뭔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도색이 벗겨진 것 같아요. 원래 도색을 했던 게 벗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차는 보네트를 한번 열어서 다 정확한 건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6벤입니다. 6벤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천장이 이거 뭐 무광을 좀 더 이렇게 좀 내려고 뭐 한 뭘 한 건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랩핑이네요. 아, 랩핑이구나. 자, 아, 랩핑이 아니구나. 랩핑이 아니군요. 올도색이네요. 올도색.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역시 아, 그러네요. 아이씨. 차량은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원래 은색이죠. 원래 은색인데 이런 식으로 청색 비슷하게 올드색을 한 차량이네요. 이제 명쾌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 천장 같은데 이게 왜 일부러 무광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디 외판은 일단 여기 한 판이 있네요. 쭉 해가지고 길게 스크래치가 좀 발생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이제 스노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앞에도 스노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하부 부식을 좀 볼게요. 뭐 이런데도 뽀글뽀글 다 도색이 이제 벗겨지는 겁니다. 이게 안에가 흰색이 아니라 그 실버 색깔 은색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맞네요. 흰색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은색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올도색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벗겨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올도색이. 이런데 보면은 이 쇠가 지금 부식이 이렇게 살짝 좀 촉진이 돼 있는 과정이고 발생 과정이죠. 발생 부식이 이렇게 좀 이런데 또 깨끗하고요. 이런데 또 깨끗하고 또 앞에도 살짝 좀 부식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부식 상태는 하부는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좀 종이를 깔아가지고 좀 더 밑에 더 깊은 곳을 볼게요. 괜찮네요. 여기 샷이 그러니까 이게 어우 이게 손이 안 닿는데 지금 가니시 때문에 여기를 보는 거거든요. 이 샷이 조금 길다란 거. 저기 뭐 하나 중간에 터졌죠. 저기 폭발됐죠. 저기 이제 폭발돼 있는 이 샷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저 중간에 하나 폭발돼 있고요.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부식되어 있고 범퍼 쪽을 한번 볼게요. 범퍼는 뒤에 범퍼는 여기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몰 있고 그 앞에도 사이드 가니쉬가 큰 스크래치가 발생이 됐네요. 괜찮습니다. 볼트로 이렇게 박아놨는데 멋있네요. 멋있고요. 뭐 트렁크 부분도 뭐 깔끔하고 뭐 잔잔한 스크래치들이 좀 있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시장 안녕하세요. 예, 축하십시오. 서치가 또 하나 달려 있고요. 이게 뭐 어떤 용도의 차량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특이한 케이스의 차량은 아니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무광 올드색을 하고 요런 데도 이제 다 벗겨지는 단계죠. 이렇게 한번 벗겨 볼게요. 어차피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은색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은색이 나오고 이렇게 기존에 했던 청색 도장 면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올드색을 해도 이게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량을 구입하실 때 오래 타실 거면 가급적이면 올도색
안한 차량을 구입하시길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저 막 도색하고 그거 사기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범퍼에도 약간 좀 크랙이 있고요. 뒤 휀다는 어떤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도장면이 지금 떨어져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다 떨어져 나가 있고요. 이것도 지금 벌룸벌룸하죠? 이거 확 제끼면 우두둑하고 다 떨어집니다. 근데 상품이니까 더 이상 떨어뜨리면 안 될 거고요. 운전석보다는 조수석이 상태가 좀 더 좋지는 않네요. 상태가 더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이런 컨디션이면 차가 굉장히 예쁠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광도 안 나고 뭔가 좀 문제가 좀 전체적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지금 여기 부식, 이제 요 부식은 이제 진화 단계죠. 이제 부식이 발생되고 이제 진화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커질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작은 부식이지만 이게 점점 이렇게 확산돼가지고 이제 폭파됩니다. 폭파 단계죠. 얘는 폭파 단계. 이 폭파가 이제 점점 같이 또 가속을 이루면서 같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부식이 한번 이렇게 촉진이 돼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터져요. 이거는 뭐 자연적인 부식이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도장면이 떨어지면서 부식이 나는 경우고요. 여기도 기존의 도장면이 보이고요. 이게 뭐 이거 그 뭐지, 이거 자루라 그러나? 자루? 자루가 마대자루. 그죠? 마대자루. 야, 나 이거 군대에서 보고 처음 보래. 와, 요즘에 이게 시골이 아니면 이 마대자리를 잘 볼 일이 없는데. 와, 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이거 막 진지 공사할 때, 막 쬐만한 거 막 옮기고 그랬었는데. 야, 이게 여기 들어있네? 자, 뭐 종이컵 있고요. 뭐, 하부에는, 일단 차량은 실내에는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런데 설마 돈이 있진 않겠죠? 다 이미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신비에 카드가 또 들어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네트를 열어서 사고유물을 먼저 볼게요. 괜찮네요. 실내 굉장히 좋고요. 깔끔합니다. 조수석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무슨 터둑숭이 같은 게 들어있고, 뭐지? 솔잎 같은 게 들어있고. 여기 소화기. 이 차주분, 굉장히 안전을 중요시하는 분 같습니다. 소화기가 달려있고요. 이게 어떤 용도의 차량으로 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범상치 않은 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한 바가지 들어있네요. 이거 뺑뺑이 들어있고요. 각종 스패너 공구들이 들어있고, 이거는 어떤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리모트 컨트롤이 들어있고요. 시거잭 들어있고, CD 들어있고, 이게, 기어봉이네요. 기어봉. 기어봉을 개조하셨어요. 기어봉을 개조한. 자, 본데트를 열어서 사고유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시간이 너무 잡아먹었네. 벌써 8분이네.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빨리 본데트를 빨리 열고 빠른 속력으로 와야 돼. 영상이 이상하게 10분이 넘어가면 잘리더라고요. 또 제가 막 편집하고 막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차 사야 되지, 영상 찍어야지, 서류 해야지, 리플 달아야지. 자, 보네트를 일단 갈렸고요. 은색이죠, 원래? 원래 보네트 색이 나온 거죠. 여기도 다 이제 겉에만 도색했기 때문에 현다 은색이 나온 거고요.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깔끔합니다. 전혀 사고 없고요. 딱 우리가 맨날 설명해주는 이 전판 깔끔하죠? 스팟 자국 다 살아있고요. 은색이고, 그죠? 오리지널 은색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닫을게요.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보고요. 이 차량은 CRDI가 아니고 터바인 토쿨러 차량이니까요. CRDI는 가급적이면 수출이 안 됩니다. CRDI만 연락을 주세요. CRDI만 됩니다. CRDI가
아, CR대회가 안 됩니다. 터보 인터킹도 만드는 거죠. 아, 이 자꾸 해가네. 자, 탑승을 한번 해가지고요. 어우, 굉장히 푹신하네요. 좋습니다. 안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자, 키로수는 14만 7,497이고요. 14만 키로고요. 연식은 2004년이고, 터보 인터쿨러다, 차량은. 이게 만약에 CRDI 차량이면 안 됩니다. 저희가 면집이 안 돼요. 사다 놔도 안 팔립니다. 아주 곤욕이에요. 이게 사지 않습니다. 매뉴얼 트랜스미션이고요. 각종 쓰레기들이 좀 질비하게 있긴 한데, 차량분께서 꼼꼼한 나머지 동전은 하나도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연식 한번 볼게요. 자, 2004년. 그때 4U라고 적혔죠? 4U 598 443에서 이 4U의 4가 2004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차는 2004년의 4년. 그냥 2004년 차량입니다. 와, 빨리 쳐보자. 자, 이 차량은 2004년 터보 인터쿨러 6벤 수동 뉴스테렉스 차량이었습니다. 이런 차량이 나오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